1939년 처음 등장한 배트맨은 많은 영화화가 이뤄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트맨의 실사 영화에서 등장한 슈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943년 배트맨은 25분 분량의 영화 15편이 묶인 단막극으로 처음 영화화됐습니다. 지금의 시각에서 본다면 슈트는 촌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방탄, 방검 기능을 갖춘 지금 슈트와는 다르게 방어도는 그다지 높아 보이진 않죠. 회색 타이즈로 만든 옷과 검은 천으로 덧댄 장갑, 신발처럼요. 허리춤에 있는 유틸리티 벨트는 지금 영화에까지 등장하는 배트맨의 정체성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슈트는 원작을 충실히 반영한 디자인입니다. 특히 1992년부터 1995년까지 방송된 배트맨 디 애니메이티드 시리즈와 상당히 닮아있죠. 49년 제작된 배트맨과 로빈에서는 43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만 머리에 달린 귀는 너무 뾰족해서 귀라고 하기보단 뿔에 가깝죠. 1966년 TV로 방영되던 배트맨 시리즈가 영화화됐습니다.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보라색과 회색으로 이루어졌는데 컬러로 표현된 최초의 슈트입니다. 사실 원작에서 배트맨 슈트는 검은색보다는 보라색이나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죠. 이때까지 배트맨은 지금처럼 어둡고 고뇌에 가득 찬 영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아동용으로 제작됐기 때문이죠. 1986년 전까지 배트맨은 인기가 그리 많지 않아 DC 코믹스에서조차 사망 처리를 해야 할지까지 논의를 할 정도였죠. 하지만 프랭크 밀러의 다크나이트 리턴즈가 출간되면서 배트맨이 본격적으로 느와르풍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다크나이트 리턴즈는 배트맨뿐 아니라 슈퍼히어로 장르의 판도를 통째로 바꿔놓을 만큼 중요한 작품이니 한 번쯤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이 만화는 최근 개봉한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에도 영향을 줬죠. 과거에는 이렇게 몸이 후덕한 아저씨들이 타이즈를 입고 배트맨을 연기했습니다. 1989년에 이르러서야 우리에게 낯이 익은 배트맨이 등장하게 되죠. 타이즈로 만든 슈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영화 배트맨입니다. 배트맨은 고무질감의 검은 슈트를 선보였습니다. 상체 근육을 상당히 강조한 모습이죠. 머리와 상체가 완전한 일체형으로 고개를 돌릴 때 몸 전체를 돌려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 개봉한 슈퍼맨 리턴즈에서조차 슈퍼맨이 타이즈를 입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팀 버튼 감독의 연출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게 됩니다. 후속작인 배트맨 리턴즈에서의 슈트도 전반적으로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다만 근육을 강조했던 전작과 달리 복부가 찰갑을 연상케 하죠. 여전히 고무질감으로 움직임은 불편해 보입니다. 배트맨 포에버에서는 두 벌의 슈트를 보여줍니다. 전반부는 배트맨 1에서처럼 상체 근육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원색적이었던 배트맨 로고가 어둡게 바뀌었고 유틸리티 벨트가 황금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광택 역시 더 반짝반짝해졌죠. 제법 멋있는 디자인이기는 하지만 최악의 배트맨 슈트로 꼽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젖꼭지에 있는데요. 이 국내의 팬들은 이 부분 때문에 상당한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이었던 조엘 슈마어 역시 이후 인터뷰에서 이 점을 후회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왜? 후반부에 이르면 로빈이 함께 등장합니다. 고무라기보다 금속성에 가깝죠. 눈에 띄는 건 로빈의 슈트입니다. 전통적인 로빈의 컬러를 계승했는데 배트맨에서 사라진 이 부분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배트맨 영화로 꼽히는 게 바로 배트맨 4, 배트맨과 로빈인데요. 고무 재질의 슈트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로빈의 슈트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디자인은 나이트윙의 모습을 본딴 듯합니다. 나이트윙은 첫 번째 로빈이었던 딕 그레이슨이 배트맨에게서 독립해 만든 영웅 아이덴티티죠. 후반부에 이르면 그 유명한 슈트들이 등장합니다. SF 영화를 연상케 하는 색감과 디자인, 그리고 배트걸 오라클도 등장합니다. 배트맨 2까지만 하더라도 배트맨 영화는 호평일색이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편에 이르러 영화는 슈트와 함께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최악이었던 배트맨의 위상을 되돌려 놓은 건 그로부터 8년 뒤인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 비긴즈입니다. 배트맨 비긴즈에서의 슈트 역시 일체형 디자인입니다. 고무 재질이었던 이전 슈트보다 더 단단해 보이죠. 영화상으로는 웨인 엔터프라이즈에서 개발한 군용 방탄 슈트를 개조한 거라고 합니다. 노란색 배경에 검은 박쥐로 표현됐던 로고는 사라지고
갑옷에는 박쥐 문양이 생겼습니다. 유틸리티 벨트도 보다 세련되셨죠. 하지만 목을 돌리기는 마찬가지로 불편한데 루시우스 폭스에게 이를 개량하도록 부탁해 만든 게 바로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등장하는 슈트입니다. 3단 강화 섬유 위에 티타늄 방탄 패드를 덧대 활동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고개를 쉽게 돌릴 수 있게 됐죠.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생겼는데 바로 방탄 패드 사이로 칼이나 총알이 들어오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탈리아 알굴에 의해 배트맨이 부상을 입기도 했죠. 모던 클래식이라고 불리는 다크나이트 트릴로지가 끝나고 2016년 새롭게 리부트된 배트맨이 등장했습니다. DC 확장 유니버스에 있는 배트맨인데요. 배트맨 4부작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에서 갑옷 같은 슈트를 선보였다면 이번엔 타이즈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쥐 문양이 이전보다 더 커진 데 대해 영화 팬들은 이상하다고 반응을 했지만 앞서 언급한 다크나이트 리턴즈에서의 슈트를 떠올리면 원작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벤 애플렉의 배트맨은 원작 팬 사이에서 상당한 화제를 불러 모았는데요. 코믹스와 싱크로율이 상당히 높다는 평가입니다. 만화에서 배트맨은 크리스찬 베일처럼 기공자라기보다 덩치 크고 각진 턱을 가진 마초처럼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벤 애플렉이 배트맨의 가장 가까운 이미지죠. 이 슈트는 방탄복에 사용되는 케블라 섬유를 강화해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한 내구도를 자랑합니다. 실제로 격투 중에 칼을 맞아도 불꽃이 튈 뿐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죠. 뒤이어 슈퍼맨과의 결전을 위해 준비한 파워드 슈트가 나옵니다. 슈퍼맨은 일반 슈트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타이즈나 갑옷을 넘어 탱크 내지는 로봇을 연상케 합니다. 마치 쇳덩이를 입고 있는 것 같죠? 마찬가지로 다크나이트 리턴즈에서 등장한 슈트인데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배트맨은 이 파워드 슈트가 상당히 부서지긴 하지만 슈퍼맨을 제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개봉한 저스티스 리그에선 일반 슈트와 함께 택티컬 슈트를 선보였습니다. 배트맨은 아무리 강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적의 약점을 파고들 수밖에 없죠. 택티컬 슈트도 이 같은 일환으로 보이는데 과연 영화상으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1943년부터 2017년에 이르기까지 약 70년간 바뀌었던 배트맨 슈트를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슈트가 우리 앞에 나타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